드디어 일본 둘째 날입니다. 일본에 온 목적 펑크 스프링 페스티벌에 왔습니다. 지금 일본은 비가 와가지고 꽤나 추운 날씨고요. 지금 현재 시간은 7시 57분입니다. 원래 이 시간에 가는 게 아닌데 왜 이 시간에 가느냐, 굿즈를 사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 대형 락 페스티벌들은 자체 굿즈들도 있고 아주 예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특히 이번에 펑크 스프링은 굿즈가 잘 빠져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해외 이 어마어마한 밴드들이 같이 왔단 말이죠. MC라고도 시작해서 뭐 심플풀의 다양한 뮤지션들이 와 있는데 그 뮤지션들의 굿즈도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픈런을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5인장 거의 다 왔는데 엄청 많네요. 그럼 어떻게 놀지 재밌게 봐주세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줄을 섰고요. 이 꼭대기 새벽부터 뭐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 대충 줄 서 있는 거 봐도 사람이 한 300명 있겠네? 그쪽 쓰는 거냐? 네, 시간대별로 입장줄, 굿즈 판매줄, 선행 티켓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르다고 하네요. 저희가 몇 시지? 우리가 8시 반 입장인가? 굿즈 판매는 8시 반부터고, 그러니까 대충 굿즈 사고 좀 자다가 오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시간이 꽤 여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와서 사람들이 뭐야 이 사람. 입장을 시작했네요. 줄 개기. 와. 저쪽은 이제 골드 티켓이라 그래서 좀 다른 티켓이 있습니다. 그쪽 줄 먼저 쓰고요. 저희는 골드 티켓이 아니라서 일반 줄로 서가지고 들어갑니다. 골드티켓 자체가 입장도 다르고 굿즈도 이제 먼저 살 수도 있고 여러가지 혜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름도 그 골드잖아요. 그 골드 핑크 타고 그랬잖아. 잘 될 것 같다. 진짜 바람 불어. 네, 저는 이렇게 심플 플랜 티셔츠, 펑크 스프링 티셔츠, 그리고 펑크 스프링 슬로건 3종 구매했습니다. 예! 맛있는 거. 비가 오니까 우산 거는 곳을 이렇게 마련해 줬네요. 떤다. 6번. 네, 저 그래서 6번. 잘 입거라. 지금 보니까 골드 티켓이었네요. 와, 이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어보니까 골드는 또 입장줄이 다르더라고. 우선권이 되게 굉장하네요. 좋습니다. 펑크 스프링 2024. 이렇게 티켓팅을 합니다. 600엔 내니까 이걸 주는구나. 아, 좋네요. 골드 티켓. 우와. 아까 들어가기 전에 정리 좀 할게요. 자, 이제 펑크 스프링 페스티벌 입장했습니다. 티켓 정리 축제 받았고요.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가면은 공연장이 엄청 시끄러워가지고 여기서 밖에서 잠깐 브리핑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쪽 보시면은 이 푸드존들이 이렇게 쫙 깔려 있어요. 중간에 나와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안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일본 정상급 밴드들 먼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밴드들 다이외고 나오고 나왔죠.
밴드, 타국 밴드들 저희가 이제 기대한 심플 플랜이라든지 여러 팀들이 나옵니다. 오프닝 밴드 토탈 밴드 오프닝 밴드로 하기 좀 실력이 너무 좋네요. 끝났고요. 이제 다음 팀 무대 준비 중인데 보시면은 여기가 골수죠. 그래가지고 앞에 맨 앞에 헤이스톡 스피닝 그레이션 엄청 크게 있어요. 여기가 한국이지. 자, 재밌게 보는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좋은 게 보시면 이렇게 휠체어 정도 잘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음향 부스가 이쪽하고 저쪽 반대쪽까지 이게 무대가 두 개라고 해도 한국에서는 그 음향 보시는 감독님들 세팅하는 자리가 거의 하나인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 두 개가 다 나눠져 있어서 그런지 음향이 엄청 좋네요. 확실히 이런 공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일본이 좋은 게 공연장에 전선들 듣는 데가 우리나라랑 다르게 아예 매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골드티켓은 바가 있네요. 아까 줬던 그 쿠폰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인가 봅니다.
아라카지메 고려쇼 그다사이. 아, 블루투스에서 이게 진보가서도 따로 있네요. 거치라와 크로크리아도 나테오리마. 네, 확실히 한국에 있는 공연장들 분위기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이거예요. 코엑스라든지 힌텍스라든지 이런 대규모 공연장들 있잖아요. 원래 공연장은 아니지만. 근데 이런 시스템들을 봤을 때 참고할 부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공연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답게 이런 것에 대해서 세심한 부분들에서 세심한 배려라든지 노하우 같은 것도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재밌네요. 좋습니다. 또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해. 합하고 짱이야. そうですね。いい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야, 이마쿠샤쇼 스마히로です。よろしくどうぞ。
라이너만 남겨놓고 있어요. MC야. 과연 또 출력 없이 무슨 목소리지? 23이 끝났습니다. 아, 이거 너무 가깝다. 좀 시끄러워서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공연이 끝났습니다. 리뷰는 조금 있다가. 네, 이제 펑크 스프링 끝났고요. 여기가 이제 펑크 스프링 2023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은 일본이 공연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체감했고요. 고수야 고마워. 야, 무슨 일본에 왔는데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많냐. 자, 펑크 스프링 끝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배울 게 많은 페스티벌이었고, 배울 게 많다는 말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세세한 부분에서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세심한 배려들이 많은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첫 봄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예. 안녕. 안녕. 왔다. 와.
감사합니다.